그럴 정도 말하면 소독전도 뭐 붓기도 있지만 쓰이던데 뭐. 아무튼 그 내륙으로 갈수록 한가해지. 오늘은 다 내륙 쪽만 되지, 그 서해 바다 쪽은 안 돼. 어디 써갖고? 딱 좋을 때 나가면서 모르겠다 그래. 오늘은 평소 같은 데가 약하더라고 바람이.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서원산에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토요일하고 오늘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한파에 엄청 추웠습니다. 비행하면서 손이 시려워서 고생했을 정도로 추웠어요. 자, 이륙을 했어요. 오늘은 모처럼 만에 북서가 잘 들어왔습니다. 서원산 여름부터 바람이 안 올라와서 이륙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바람이 잘 불어주기 때문에 이륙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징적인 기상은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평창이라든가 문경 이런 데는 아마 산이 높기 때문에 고도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서운산에서 비행하면서 진천 이쪽으로 갈 때 고도가, 최고 고도가 1000m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XC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서운산에서 스타트 할 때 900 조금 넘는 고도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우리 팀의 막내 박상호는 볼레로를 타다가 투급으로 탱고로 바꿔줬습니다. 바꾸자마자 비행할 때마다 XC를 나가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오늘도 박상호가 XC를 아주 잘했어요. 서클링을 하다 보니까 드리프트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가지만 바람 타고 드리프트가 열을 잡으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팀 막내가 먼저 이륙을 해서 고도를 올렸어요. 1000m 가까이 올렸을 겁니다. 드래프트가 심하게 되다 보니 다시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라 모르겠다, 가보자 하고 간 게 청주까지, 무려 청주까지 자기 비행 생애 최고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일단 우리 막내 박성호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저희가 서클링을 하다 보니까 드리프트가 많이 돼요. 자, 레전드 형님이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컨닝을 아주 잘 하십니다. 열이 있는 곳이면은 언제 어디선가 나타나서 서클링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가스트도 심하고 글라이더도 최근에 비행한 것 중에 그래도 비행할 맛이 났어요. 좀 짜릿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리그전 나가서 4일 내내 비행 못하고 뻥친 거에 비하면 약간의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저기 레전드 형님이 날개가 접혀서 펴지질 않아요. 한참 동안 안 펴지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접혀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접힌 채로 계속 날개를 피고 있어요. 이게 산출 속으로 날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한참 동안 펴지질 않고 고도 손실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안 펴졌습니다. 자, 일단 저는 1000m가 안 되지만 출발을 합니다. 레전드 형님은 날개를 다 회복을 시켰고 낮은 고도로 이륙장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올 겁니다. 따라오면서 열을 다시 잡을 거예요. 저는 지금 채석장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채석장에 왔을 때 열이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첫 번째 상승을 지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잡을 거예요. 자꾸 뒤를 보면서 레전드 형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로 잘 오고 계세요. 바리오가 상승 바리오가 올립니다. 상승이 오고 있어요. 자, 돌리기 시작하죠. 상승되다가 여기가 까다로웠어요. 바람이 멈췄다가 가스트가 엄청 세게 불어요. 약 25km 이상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드리프트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바람이 안 불 때하고 불 때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에 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바람이 세게 불 때 배풍 타고 날아갈 때는 고도만 서클링 해서 고도만 올리면은 쉽게 날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레전드 형님도 어느새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열을 잡고 있어요. 저는 채석장에서 열을 잡고 있고 바로 옆에서 레전드 형님이 오고 있어요. 서클링을 하면서 이쪽으로 드리프트 될 겁니다. 저는 빠지다가 이때가 열이 자꾸 굴절되는 그런 때에요. 레전드 형님은 날개를 다 회복시켜서 지금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한참 걸렸어요. 날개를 회복시키는데 이게 웬만하면 한번 접히면 툭 펴지는데 한번 접혔을 때 날개가 산줄 안으로 끼게 되면 한참 걸려요. 피는데
고도가 있었으니 그 정도 여유가 있는 거지, 낮은 고도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레전드 형님이 크게 저 앞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여기보다 더 센 열이 있었나 봐요. 바로 그걸 감아 돌리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날개를 UP CCC 버전 그루라는 글라이더를 타고 있어요. 제가 리그전 때 탔던 글라이더입니다. 글라이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빵빵하고 그런 날개예요. 느낌은 엔저2하고 부메랑 10 그 정도 느낌입니다. 저는 날개를 여러 대를 번갈아 타기 때문에 탈 때마다 초반에는 좀 적응을 하기가 애먹어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오늘은 잘 안 되네, 오늘은 잘 되네 생각 없이 하는데, 그게 날개 바꿀 때마다 이게 느낌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몇 번 열을 코알을 감아서 열을 따라서 저는 여기서 계속 서클링을 하고 있고, 한 큐에 저 앞쪽으로 올라갔어요. 저 앞쪽에서 다른 열을 잡고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열에 충실하자, 여기서 계속 감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올리면은 고압선을 못 넘어가요. 고압선이 바로 코앞입니다. 고도를 충분히 올리고, 그리고 백복 저수지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고도를 충분히 올려도 오늘은 1000m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백복 저수지를 바로 못 넘어갑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자, 레전드 형님이 안 보입니다. 아주 열을 잡고 높이 올라가서 1000m 정도 올라가서 스타트, 여기서 스타트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서클링을 집중해야 되죠. 레전드 형님을 신경 쓰다가 열에서 빠집니다. 더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빠졌어요. 빠지고 다시 상승. 상승이 시원찮아요. 또 빠지고 열에서 빠졌습니다. 레전드 형님이 고도 잡고 저쪽으로 벌써 건너갔어요. 저 앞에 오른쪽 라이저의 점이 레전드 형님입니다. 저보다 훨씬 높죠. 저쪽에서 오른쪽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백곡 저수지를 못 건너요. 하지만 레전드 형님은 저 정도 높이면 충분히 백곡 저수지를 건너서 진천까지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열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른 열을 찾으러 경로를 변경 수정하고 있어요. 상승이 되죠. 돌립니다. 잡고 지금 코알을 한 방에 딱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상승되고 돌리고 돌리고 빠지고 또 올리고 자꾸 반템포씩 느려지고 있어요. 느리고 있어요. 지금 딱딱 못 잡고 있어요. 또 올라가고 돌리고 계속 올라가면서 잡았습니다. 한 바퀴 돌렸는데 안 빠졌어요. 이제서 코아에 들어왔습니다. 똑바로 올라갔다가 분출되고 바람이 약 한 5km 정도로 거의 무풍 상태 됐다가 또 한참을 한 20km 이상 25km 이렇게 바람이 또 막 불어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서클링 강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대신에 이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낮은 고도지만 매풍을 타고 건너뛰기에는 좋아요. 자, 레전드 형님은 고도를 많이 잡았어요. 저가 보기에는 한참 위에요. 1000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진천 할공장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기 백곡저수지 앞에 이번에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까지면서 레전드 형님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비행은 지금은 레전드 형님이 고도를 많이 잡고 먼저 출발을 했고 저는 이제 착륙 걱정을 하면서 건너가고 있어요. 고압선은 넘었고 백곡저수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마 저 앞에 논에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비행은 끝까지 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밑에 있고 누가 내 위에 있어도 다음번 열에서는 전세가 역전돼서 아마 레전드 형님이 부러워하고 제가 먼저 고도를 잡고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거는 비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돼요. 레전드 형님이 먼저 갔다가 제가 먼저 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우리 집 막내 상호가 여기 어디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드리프트 되면서 날라와서 여기 내리기 쉬운 논 이런데 내렸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비행을 하고 있으면은 무전이 날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무전이 안 날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얘가 좀 더 멀리 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갈등의 불이에요. 지금 열을 못 찾았어요. 고도는 많이 까지고 이 정도 고도에서 여기 눈에 착륙한 적이 많아서 지금 요 앞에 산 쪽에서 열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강이 계속되죠. 하강이 계속되는 것은 앞에 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열 잡으면 약한 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 고도면은 저 계곡에 내려야 돼요. 유지되는 몸이 울리고 있어요. 자, 약하게 상승이 울립니다. 자, 이거라도 잡아야 돼요. 자, 울리고 있어요. 자, 반바퀴 들어갔다가 빠지고 또 들어가고 유지는 됩니다.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가 안 불었다 하기 때문에 요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상승됐다가 빠졌다가 다시 상승 또 빠지고 이게 거품처럼 써멀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바람 부는 풍상 쪽으로 서클링이 빠질 때는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안 빠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승 빠졌죠. 앞으로 이동 조금 더 이동 다시 돌리고 약하게 계속 유지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동. 자, 돌리고 빠지진 않았어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자, 조금 상승, 더 상승, 돌리고 조금씩 상승됩니다. 예, 약하지만 상승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조금 더 세요. 아, 좋아요. 또 더 돌리고 가능성이 보여요. 조금 더 세지고 자, 조금 더 전진했다가 돌리고
점점 세지고 있어요. 고도도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잡았어요. 이럴 때는 하는 말 있죠. 아싸. 아싸가 우리. 자, 잡았어요. 요것만 이제 계속 잡으면 돼요. 빠지지 않고. 고도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제 드리프트가 그래도 많이 됐어요. 아까는 앞산에서 잡기 시작했는데 지금 서클링을 하면서 계곡, 작은 계곡을, 협곡을 지나고 있어요. 금방 건너뛸 것 같아요. 자, 또 돌리고. 서클링 하면서 건너겠네. 백곡전선이 너무. 하지만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제가 붐테이나 엔조2 그리고 지금 레전드 형님이 타고 있는 UP그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압력이 글라이더 압력이 굉장히 빵빵하게 산줄로 전달됩니다. 그런 압력이 빵빵한 글라이더들의 특징이 코어를 감기가 쉬워요. 손에 낚시를 하다 보면 큰 놈이 물었을 때 느껴지는 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줄, 브레이크 줄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어링을 하거나 서클링을 할 때 굉장히 감각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유리하죠. 하지만 엔저3는 그런 면이 조금 약해요. 엔저3 산줄에서는 장력은 전달되긴 하는데 엔저3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한 방에 팍팍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은근히 느껴지는 그 장력, 그 느낌이 글라이더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빡빡한 압력을 선호하는데 엔저3는 하고 제 스타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썩 땡기는 글라이더는 아니에요. 엔저3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엔저2하고 부메랑 10 유피크루 이런 것들을 저한테는 더 맞는 글라이더 같아요. 하지만 엔저3는 딱히 땡기지는 않지만 나쁜 게 없습니다. 일단 LD도 좋고 희한하게 튀지는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한데 엔저3를 타면은 비행이 잘 돼요. 자, 이제 보드를 올리고 백곡 전수지와 쪽을 건너뛰었습니다. 협곡을 건너뛰고 지금 진천 시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 앞에 시가지가 진천 시내고 그 시내를 지나면은 진천 활공장에 나와요. 활공장이라고 할 거 없고 조그만 산 능선에 산불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활공인들은 바람이 셀 때 거기서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하곤 하죠. 진천 활공장에 일단 그쪽으로 갈 겁니다. 레전드 형님은 벌써 그쪽에 붙은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진천 활공장 쪽으로 벌써 제가 서클링 하는 동안 가서 붙었을 겁니다. 붙어도 바로
진천 할공장 바로 위쪽에 낮게 아마 거기서 고도를 못 잡으면 거기 내릴 것이고 잡으면 더 가겠죠. 자, 저는 이 고도로는 진천 할공장이 아니라 앞에 시내도 못 벗어나요. 다행인 것은 이 벌판에서 열이 있습니다. 오늘 열이 아주 짜증나게 잡은 것 같은데 빠지고 잡은 것 같은데 빠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은 요거를 놓치게 되면은 요 앞에 내려야 돼요. 요 진천 시내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앞에 논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잡아야 돼요. 평상시 혼자 비행을 했으면 내렸을 거예요. 여기서 비행은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동료가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은 힘이 나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레전드 형님이 저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저의 혼자 비행했으면 아마 포기하고 쉽게 여기서 내려서 집에 갈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형님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내봅니다. 여기서 팔아서 형님과 합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클링을 하면서 우리 팀 막내 상호 여기 어디쯤 내렸나? 내렸으면 무전이 날라올 텐데 여기 안 내렸나 보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갔겠군. 전화도 안 오고 일단 긍정적으로 연락이 없으면은 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XC라고는 전혀 해보지도 않고 이착륙 탕뜨기만 볼레로 타고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특급으로 글라이더 바꾸고 나서 비행할 때마다 XC를 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있어요. 빠지질 않아요. 약하지만 예, 한 바퀴 돌릴 동안 상승되고 유지되고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희망을 갖고 여기서 이 열을 잡고 진천 할공장 그쪽으로 다음 목표는 진천 할공장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낮은 능섬 거기가 진천 할공장이에요. 여기는 건너왔던 백곡저수지. 그리고 이 앞이 진천 시내입니다. 여기서 쉽게 가지 않는 이유가 일단 조금 더 가서 열이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일단은 1차 목표는 진천 할공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고도를 못 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약하지만 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도를 올려서 진천 할공장에 붙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은
노가다 한다고 하죠. 이 비행하기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날씨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도 일정하게 불어주는 그런 날이 최고의 날이죠. 네, 오늘과 같은 날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색깔이 선명하게 경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역전층인데 역전층도 낮아요. 역전층이 낮으면은 그만큼 고도가 안 올라갑니다. 이런 날이 비행하기에 가장 까다롭죠. 그리고 오늘은 베이스 바람과 가스트가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진짜 까다롭죠. 다행히 구름이 없어서 그림자가 없고 어디 가나 햇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의무 삼아야 되고 제가 작년에 문경 요퍼스로 문경을 갔어요. 그때는 문경 갔을 때는 구름이 있었고 청주 쪽으로 날아갔을 때는 청주를 지나서 내렸죠. 거기 그때는 이제 구름이 없었습니다. 이 구름이 없을 때는 열이 생길 만한 곳을 유추해서 그쪽에 들이밀어야 돼요. 들이밀어서 열을 잡고 고도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최고 고도로 올린 다음에 1000m 정도밖에 안 올라가면 1000m까지 올리는 겁니다. 1500m 올라가면 1500m까지 올리고 그리고 다음 코스로 진행하면서 또 계산을 하고 바람 방향과 열이 생길 만한 곳에 또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XC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코스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냥 바람 타고 가는 게 제일 쉬워요. 오늘은 우리 코스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북서풍이 불 때는 서원산에서 이렇게 해서 백곡지 저수지를 건너서 진천 시내를 건너서 저기 레전드 형님이 붙어 있는 진천 활공장. 지금 이때쯤 제가 눈으로 비행하면서 서클링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진천 활공장에 간신히 붙었어요. 레전드 형님이 거기서 계속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고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냥 유지만 됩니다. 활공장 이륙장 위에서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까지 갈 고도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진천 활공장을 도착하면은 거기서 또 열을 잡아서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고도를 못 올리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가면은 같이 합류해서 같은 고도로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쪽에서 잡아야 돼요. 저기서 못 잡으면은 저 앞에 낮은 능선이 진천 활공장이고 이륙장 있는 데고 그 뒤에 높은 산이 두타산이라고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면은 저수지가 백곡저수지 같은 저수지가 하나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산을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청주예요.
진천에서 보드를 올리고 저 두타산 쪽에 붙어서 더 올리든지, 보드가 뭐 거의 열이 없으면 거기를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고 거기서 또 열을 잡아서 또 산을 또 건너뛰어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에 토요일부터 한파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보다 어제가 더 추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겨울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손이 시려워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추웠어요. 어제 낚시를 추운 날씨에 최 작가님하고 베스트 낚시를 잡아서 런커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애 첫 런커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추워서 낚시하느라고 비행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요일날 비행을 나왔는데, 청주선님이 모처럼 청주에서 모임 비행이 있다고 해서 청주에서 비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서운산에서 같이 비행을 못하고 동료들하고 청주에서 비행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청주에서 비행을 해라, 나는 서운산에서 비행을 해서 청주로 날아갈 테니 하늘에서 보자, 청주에서 만나서 같이 비행을 합시다, 문경으로 가던,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일단 타스크는 문경으로 찍었어요.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는 문경이 골로 찍었는데, 레전드 형님은 몸에서 갑작스러운 변화, 똥이 마렵다든지 오줌이 마렵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필요하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그런 성격인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문경까지는 이 날씨에 이 고도에 1000m도 겨우 올라가는 고도에 문경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레전드 형님하고 합류해서 내가 청주로 날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무전기를 켜놓고 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 주파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청주에 가서 무전을 하면은 같이 또 여러 명이 합류해서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레전드 형님과 합류를 해서 같이 올라가면 좋고, 누구 하나가 먼저 올라가면은 올라간 사람이 출발할 거고, 저는 일단 청주로 갈 겁니다. 자, 얘기하는 동안 고도는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벌판에서 두 번이나 벌판에서 열을 잡았어요. 이 벌판 건널뛸 때는 고도가 빵빵 튀어주지 않는 이상 벌판에서 한두 번 정도 열을 잡으면 땡키죠. 자, 이제 저 앞에 보이는 흙으로 움푹 파진 곳, 거기가 진천 활공장 옆에 시멘트 공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왼쪽으로 산 능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조그만 산불 처서가 보입니다. 거기가 진천 이륙장이에요.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이 진천 이륙장이고, 지금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레전드 형님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클링 보드를 못 올리고 제가 짠 하고 나타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내렸을 줄 착륙했는 줄 알았을 겁니다. 위에서 보면 밑에서 빌빌거리니까 쟤는 착륙하겠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살았어요. 살아서 진천 해공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벌써 상승음이 울리죠. 자, 이때가 아마 바람이 죽는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열이 진천 저 이륙장 막고 이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벌판에서 열을 또 잡았어요. 회전을 반대 방향으로 바꿨어요. 레전드 형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고도가 비슷합니다. 진천 이륙장 뒤쪽 벌판에서 저와 같이 벌판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이륙장에서 별볼로 일 없으니까 아니면 고도를 올리면서 살짝 드리프트 됐거나 저도 날개가 살짝 들어왔네요. 갑자기 열이 없어져서 열에서 빠졌습니다. 저보다 조금 높은 곳에 레전드 형님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서클링을 계속 한다면 그쪽으로 합류하게 될 겁니다. 힘들어요. 상승하는가 싶으면 다시 빠지고 이제 레전드 형님이 보드를 올리고 있어요. 고생하면서 한참 만에 보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방향을 살짝 바꿨어요. 상승음이 울립니다. 가을인데 경쾌하게 쫙 올라가는 그런 열이 튀어야 되는데 요즘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구 기후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년엔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렇고 내년은 이렇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름보다 더 못해요. 지금 가을까지 아직까지는 여름에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1300m 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뭐 1000m예요 그것도 지금 힘들게 올리고 있어요. 자,
자, 레전드 형님은 저 앞쪽에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려봤자 아, 1000m겠지만 아 지금 진천 이륙장 위에까지 드리프트가 됐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잠깐 보였던 산이 주타산이고 여기 또 저수지가 하나 또 나오죠. 아, 또 세게 상승되고. 자, 상승이 조금 좋아졌어요. 레전드 형님은 아직도 저 위에서 보이고 있어요. 보이죠? 오른쪽 라이죠. 가운데 레전드 형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하고 비슷하게 예,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에 두타산이 보입니다. 진천 시내에서 봤을 때는 엄청 높은 산이었는데 제가 고도를 올리고 나니까 아, 조금 낮아 보입니다. 자, 열이 세게 상승됐다가 유지되고 또 어느 한 구간에 가서 또 세게 상승되고 지금 아주 까다로운 열 잡기가 서클링합니다. 레전드 형님은 두타산 오른쪽 저수지와 산 사이 예, 그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올리고 두타산을 바로 넘어갈 겁니다. 레전드 형님은 고도가 저보다 훨씬 좋았는데 지금 두타산과 호수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고도가 다 까지고 있어요. 아마 두타산도 못 넘고 그쪽에서 지금 다 까졌어요. 밑에서 있어요. 저기서 다시 살아서 올라와야 됩니다. 자 아까 서울산에서 넘어와서 백곡 저수지에서 저하고 레전드 형님하고 제가 레전드 형님을 바라보고 부러워했죠. 지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아마 레전드 형님이 저를 바라보고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밑에서 낮은 곳으로 살아서 올리려면
고생을 또 노가다를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한 1000m 조금 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상승이 안 되니까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 말대로는 두타산에 붙으면 열이 엄청 좋다고 옛날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타산 제일 높은 봉우리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거예요. 상승이네요. 고맙게도 여태까지 패턴과 마찬가지로 바짝 올라갔다가 유지되고 또 올라갔다가 유지되고 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제일 짜증나요. 바람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바닷가 해풍처럼 일정하게 불어주는 게 사플링하기가 가장 좋죠. 레전드 형님이 사라졌어요. 안 보입니다. 1000m도 안 올라간다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보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두타산을 정상 쪽으로 바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레전드 형님을 확인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높은 산을 가장 높은 봉우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런 봉우리에서는 열이 언제나 항상 찌기 마련인데 있을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화강암이 계속 울리죠. 가까이 오자 상수풍을 만나게 됩니다. 열이 있어요. 서클링을 하면서 드리프트만 돼도 두타산을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빠졌어요. 또 상승되고. 참 오늘 패턴 참 지저분하고 힘들어요. 전진해봐서 열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승됩니다. 소리는 좋아요. 아, 잡았어요. 이렇게 한 방에 잡았습니다. 여태까지 반박자 길게는 반박자씩 이렇게 느려서 바람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산 정상에서는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소리 좋아요. 상수금이 경쾌하게 계속 울릴 때는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서클링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구까지는 그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 안 해도 글라이더가 워낙 안전하기 때문에
걸어 올리기에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CCC나 이제 선수용 투쓰리 투쓰리 그다음에 CCC 선수용 이런 거 이제 AR이 날개가 옆으로 끼어지면서 서클링 할 때 무게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면서 좌우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순간 날개가 접히게 돼 있어요. 도는 회전축은 회전축대로 브레이크와 체중을 약간 실어주고 그렇다고 이제 반대쪽 날개는 그대로 두냐 그대로 두면 반대쪽 날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날개도 날개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약간의 텐션을 주고 압력을 줘서 날개가 전체적으로 빵빵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브레이크와 체중으로 날개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날개가 좌우 한쪽이 느슨해지면 그쪽 날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날개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균형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날개가 확 접히죠. 그래서 서클링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대쪽 회전축 또 마찬가지고 반대쪽 특히 반대쪽을 같이 빵빵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서 서클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낮은 고도로 해서 낮게 그리고 고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올릴 때는 고도가 막 2000m씩 뭐 3000m씩 빡빡 찔 때는 뭐 그냥 악셀레이션 100% 막 밟고 다니면 막 다녀요. 다녀도 고도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열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과 같이 고도가 진짜 안 올라가요. 1000m 정도밖에 안 올라가면 XC를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오늘은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날씨만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날씨만 좋은 줄 알았는데 비행도 그래도 돼요. 고도만 안 올라갈 뿐이지 여기까지 왔어요. 두타산 정상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보이는 데가 청주 시내입니다. 청주 시내고 정면 쪽이 괴산. 저 산을 넘어가면 괴산입니다. 재홍이 형님 청주 캐스터 무전 주세요. 난 지금 이때 재웅 형이 안 보이길래 착륙했는 줄 알았어요. 여기 낮게 저 산으로 붙었을 때 아마 착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재웅 형님과 약속한 문경 방향을 안 가고 내리더라도 교통편을 생각해서 청주 쪽으로 방향을 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 손님 정웅규 씨하고 농담반 진담 청주까지 날아가겠다 그런 말을 제가 통화해서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청주 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청주는 저번에 한번 날라가고 거의 뭐 청주도 갈 일이 없었어요. 저번에 한번 갔으니까
지금 청주가 어느 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가면은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죠. 청주 겉대산에서 한번 비행을 해봐야겠는데, 예, 지금 그래서는 겉대산이 어느 쪽인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자, 무전하죠. 형님, 프로듀서. 혹시 무전 좀 해주세요. 정훈기 씨나 청주 팀 러브러브님이나 비행을 하면서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제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전을 날렸습니다. 네, 아직 답은 없어요. 자, 여기를 넘어오니까 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비행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멀리 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열이 없어져요. 하지만 이쯤이면 됐다, 이만큼 왔으면 됐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자, 내리려고 하면은 열이 많아요. 희한해요. 그게 마음을 비워서인가? 자, 여기서 또 이 벌판을 건너뛰어서 저 앞에 산맥들이 쫙 연결되어 있죠. 저 산을 일단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은 일단 계산이 나오고, 또 계산을 또 건너뛰게 되면은 문경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층보다 청주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어요. 아, 자꾸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고 글라이더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라이저가 청주, 왼쪽 라이저가 괴산 쪽. 이때쯤 저는 여기 시내에 가까운 논에 내리려고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내 쪽 청주 쪽으로 시내 들어가면 내릴 데는 없으니까 외곽에 비 공터에 착륙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은 무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때는 내린 줄 알았어요. 내렸을 거라 생각하고, 또 무전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어디서 노가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청주 팀도 비행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제가 무전을 날렸기 때문에 회신이 없어요. 저는 이미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재훈이 형을
내린 곳에 확인자가 같이 내리려고 지금 무전을 하고 있어요. 내렸으면 무전 좀 주세요. 지금 무전기 주목 마이크 무전기를 꺼내려다가 주목 마이크 코드를 빼버렸습니다. 무전은 들리지만 제가 하려면은 못해요. 이제 무전기를 꺼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껴가지고 앞에 보이는 게 청주 시내입니다. 지금 고도는 많이 까졌어요. 착륙하려고 하니까 열이 툭툭 쳐주죠. 빈 공터 논 논길 어느 쪽에 내려야 잘 내렸다는 소문이 날까 지금 짱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꾸 열이 쳐져요. 내리려고 그러는데 쳐다보는 곳이 착륙할 장소입니다. 청주선님 정웅지씨 말로는 벗대산이 시내에 열이 좋다고 했는데 그리고 벗대산 앞에 중간에 새로운 도로가 생겨서 열이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좀 낮은 산이 벗대산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청주에서는 버태산에서 이렇게 해서 김순영 양궁장에 착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공터 운동장 같은 게
혹시 양궁장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리려니까 열이 생기네요. 지금 무전이 들렸어요. 내전 레전드 형님이 살아있고 러브러브님이 레전드 형님한테 인사하는 무전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집 막내 상호가 청주에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전이 날라왔어요. 자, 이제 전 내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레전드 형님이 문경 방향 쪽으로서 살아 있고 저는 여기 청주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레전드 형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고도를 올립니다. 고도를 올려서 문경 방향 쪽으로 가서 지금 계속 무전이 날라오죠. 저한테 비행할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생긴 거죠. 고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청주 시내 열이 좋긴 좋네요. 금방 올라가고 있어요. 열도 아주 좋고. 요날은 제가 청주 들렸다가 괴산으로 갔습니다. 재홍이 형님이 괴산 앞산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다 보니까 눈에 확인이 되어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서운산에서 괴산까지는 약 46km 정도? 46km 그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청주 들렸다가 다시 레전드 형님 있는 데로 합류를 해보니까 저는 50여 km로 약 한 10km 정도를 허비한 삶이 됐습니다. 다행히 레전드 형님이 기사회생 그 낮은 고도에서 러스이브를 어디서 이라 해가지고 고도위를 또 잔뜩 돌려서 약속된 문경 방향으로 계속 비행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도 다시 한번 힘내서 착륙하지 않고 고도를 올리고 문경 방향으로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홍이 형, 레전드 형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소리 좋아요. 지금 무전이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저는 주먹 마이크를 빼가지고 무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클린 중이야. 말 시키지 마. 겨우 무전했어요. 이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 들려요? 상호한테 무전이 날라오고 있어요. 비행 중이다. 비행 중.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주파수를 같이 쓰니 청주에 오니까 무전을 듣고 의사를 하시네요. 진천까지는 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청주에 오니까 아주 좋네요. 열이 여기서 1000m를 훌쩍 넘겼습니다. 1100m까지 올라갔어요. 가을에는 보통 2000m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2000m는 못하고 1000m 올라가기도 힘드니 요날 평창은 고도가 18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경 방향 쪽으로 글라이더를 다시 틀었어요.
방향이 괴산 문경 방향입니다. 드디어 레전드 형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능선에 붙어 있습니다. 저한테 부전을 날리고 레전드 형님도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앞에서 지금 사면에 붙어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고도를 좀 열을 잡은 것 같아요. 계속 사면에 붙어 있다가 이제서 이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갈 때쯤이면 아마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앞에 있죠. 드디어 레전드 형님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내리라고 폼 잡는 동안 러스에뷰를 해서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또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열을 잡아서 올라가야 되겠죠.
전두 형님은 벌써 저만치 드리프트를 시켰어요. 예, 코어를 딱 잡게 되면은 드리프트가 아무리 경사가 심하게 되더라도 바로 드리프트가 바람과 그 경사를 따라서 순식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레전드 형님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 멀리 순식간에 제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핑을 할 때 코어를 잘 올라타서 열이 경사가 기울어지는 바람의 속도와 맞춰서 글라이더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또 저희는 저 온 건가 제가 이동을 한 건가 하여튼 저도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산에 바짝 붙었었는데 레전드 형님하고 비슷하게 지금 합류해서 보도는 레전드 형님보다 낮지만 이제부터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클링 하는 동안 드리프트가 많이 됐어요. 앞에 산 능선에서 서클링을 시작했는데 벌써 산 뒤쪽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렸어요. 레전드 형님은 보도를 올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문경 방향으로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드리프트가 많이 까져서 앞에 산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악셀레이션을 하고 일단 넘어가고 있어요.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까집니다. 그러면 또 힘들게 올려서 또 조금 가고 또 올리고 아주 피곤한 날이에요. 앞에 능선은 넘어가야 착륙할 때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 봅니다. 고도는 점점 까지고 악셀레이션을 푸는 순간 이 봉우리를 못 넘어요. 넘을 때까지 악셀레이션을 풀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풀렀어요. 아슬아슬해요. 지금 상승이 됩니다. 봉우리 올라탔어요. 여기서 서클링을 할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산 중에서 서클링 하기에는 열도 너무 좁고 부담스러워서 일단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접촉선적 산골짜기, 작은 산골짜기 접촉선적 벗어났습니다. 이제 벌판이 나왔어요. 지금 가을이라 열이 일찍 끊깁니다. 아, 저기 비행할 시간도 짧고 고도도 많이 안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 굉장히 선방했어요. 재밌는 비행을 했고 레저트 형님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린다고 무전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내리기 좋은데 골라서 착륙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고도는 청주에서 최고 고도 1100 조금 넘게 올렸고 평균적으로 올리는 건 1000m 고도였습니다. 그 고도도 많이 안 올라가는 고도하고 그 다음에 가스트가 심하게 불었어요. 바람이 약해졌다가 또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런 조건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괴산입니다. 서운산에서 이륙해서 백곡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진천 시내를 건너뛰고 진천 이륙장에서 고도를 잡아서 두따산을 넘어서 저는 청주로 가서 내리려고 했으나 재웅 형님이 로우세이브를 하고 기사회생을 해서 지금 발음이 안 되네. 그쪽에서 살아가지고 문경 쪽으로 날아간다는 무전을 듣고 청주에서 다시 고도를 올리고 문경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레전드 형님과 합류로 비행을 했습니다. 합류 비행을 해서 이곳 충북, 진천, 진천이 아니고 괴산, 괴산까지 왔어요. 여기서 산 하나만 넘어가면 문경이에요. 열잡고 산 하나하나 또 산골짜기 접촉산 중 하나만 더 넘으면 문경인데 힘들죠. 나도 피곤하고 형님도 피곤하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열도 지금 죽을 타이밍이에요. 저는 요 농길에 농로에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일자로 비행기 활주로처럼 쭉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 앞에 전기줄이 가로막고 있네요. 논이건 길이건 너무 전기줄 때문에. 자, 지금 고도 처리를 하고 내리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힘들다. 오늘도 안전 비행했습니다. 농로 가운데 정확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했어요. 여기로 내리세요. 재홍이 형님은, 레전드 형님은 여기로 내리려고 가까이 왔다가 이 착륙장이 길이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아직 벼도 안 벼고 하니까 다시 가서 벼 빈 논에 착륙했습니다.
자, 리그전 가서 봉치고 오고, 여름을 지나서, 여름에도, 재웅이 형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이 여기로 착륙하려고 날라왔다. 아, 다시, 저 길 건너 논에 내리게 될 겁니다. 여름에는 여름 날씨가 좋아서 짧게 XC를 여름에도 매 주마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 무렵 평창에서 한국리그 3차전이 열렸죠. 3박 4일 동안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저는 휴가를 내서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비행은 쫄비행 한번 했어요. 이전 영상 평창에서 계속 비가 오고 동공 불고 비행이 안 돼서 단양으로 가서 아마 40분 리치 타고 비비다가 시합은 성립이 안 되고 착륙장으로 착륙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자, 오늘은 선방했어요. 아주 만족한 비행을 했습니다. 가을 XC가 시작됐습니다. 자, 아직도 벼가 아직 여기도 안 비었어요.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다 비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기상이 좋아서 최소한 1500m 이상 고도가 빵빵 뛰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Ugh.